안녕하세요, 여러분. PPT 솔리입니다. 왜 그러셨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니, 사실 이 GV90 컨셉카 네오듄이라는 이 차량이 해외에서는 먼저 공개가 됐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아니, GV90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컨셉카랑 양산차랑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지? 없지, 없지. 그래서 이 네오룬을 보시면 일로 와봐, 아빠. 이게 GV90이야, 아빠. GV90? GV80은 알잖아. 안다고 해. 예. 근데 그거보다 더 큰 GV90이 나오는데 그거의 컨셉카인 거야. 아무튼 좋은 거네. 그래서 오빠 일로 와봐세요. 네. 수어사이드 코치도어. 이게 뭐야? 이번에 비필러가 없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비필러가 없다고? 비필러가 여기 그런데 없네. 왜 없지? 양옆에가 없는 거야? 그냥 싹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열 수 있게끔. 괜찮나, 약간. 그렇게 해도? 그래서 현대에서 특허를 내줘. 근데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유튜버입니다. 예, 회사원이라는 채널하고 있고요. 이따 봐. 솔님, 이 차량이 GV90의 컨셉카잖아요. 네네. 근데 이름이 네오룬이에요. 네오? 네오룬. 룬?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리스어로 네오는 새롭다, 룬은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착안해서 결국에는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새로운 달이 되겠다. GV80이든 계속 꺼라. 이 기본적으로 전면부를 보시면요, 일단 GV80이랑은 전혀 다른, 거의 그냥 컨셉 X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왜냐면 요 라이트 보세요. 와. 요 꼭지 엣지점. 만약에 양산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그리고 GV90은 확실히 큰형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G90처럼 크롬으로 약간 이렇게 포인트가 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제네시스는 이중 레이어드 그릴. 맞아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고급 차를 만들기 때문에 크롬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되게 특이하게 히든 램프가 이렇게 크롬 몰딩에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양산형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특이한 게 이 본닛의 높이 자체가 와,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미쳤죠? 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딱 보자마자 무슨 롤스로이스 컬리넌? 안 부럽다 이거야.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컬리넌이랑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 전장 길이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컬리넌이랑 거의 똑같죠, 그쵸? 네. 아니, 컬리넌이 딱 도로에 등장하면 우와, 진짜 크다라는 생각 하잖아요. 컬리넌이 전장이 5341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바로 5250이니까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큰 차라는 거 여러분 참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휠 자체가 저는 이렇게 큰 휠은 또 처음 보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한 24인치? 24인치 한 25인치 정도 돼 보여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거는 우리가 G90에서 봤던 그 롱힐베이스에 들어갔던 거 그대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또 예쁘다고 엄청나게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걸 꼭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와, 이게 제가 연구원분한테 몰래 들었거든요. 누구야 그 사람?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비필러 없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정보는 나한테 먼저 알려줬어야죠. 훌림보다는 구독자님들이 우선이라서. 알겠어, 오케이, 구독자니까 봐줄게. 그래서 진짜로 양산차에 이렇게 비필러가 없이 나온다는 게 확정이 돼 있고요. 심지어 현대에서 특허로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휠베이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진짜. 이게 또 전기차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거든요. 그니까.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나의 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턴할 때 한 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번에 후륜주행 당연히 들어가겠지. 아,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 에어서스는요? 제네시스 최초로 에어서스가 이번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네시스 유일하게 깠던 게 에어서스 때문이잖아요. 없었지. GV90은 이젠 그만 까? 맞아, 이제는 진짜 절대 까면 안 될 수준으로 올라올 거예요. 옐로우 카드 냈어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가로가 아니라 위로 쭉 올라옵니다. 뭐야, 올라온다고? 네, 그래서 TV처럼 올라와서 무려 인치 수는 24.6인치. 24.6인치? 네. 그리고 이 1열 보시면요, 1열이 스위블 시트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요. 그래서 회의실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2열이 넘어가는 거는 많이 봤어도. 그니까요, 놀라움 또 놀라움.
놀라운 연속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숨이 막히려고 해요. 가격만 너무 비싸게만 안 나온다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끝판왕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반대 의견. 왜요? 솔직히 얘는 비싸도 사는 사람은 산다. 아 그렇긴 해.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제네시스 인기가 짱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법인차로 제네시스 차량들이 많잖아요. 그쵸. 왜냐면 대한민국 총수다. 그럼 수입차 타기 조금 그렇거든. 만약에 그분들이 국산차 끝판왕을 사야 되는 상황밖에 없어. 그러면 G90밖에 없단 말이야. 회장님들 GV90입니다. 아, 이제 나왔다.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투톤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볼륨감이 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이게 펜더가 정말로 두툼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놀라웠던 사실이 이 리어 램프 자체가 이게 뭔가 리어 램프를 장착한 게 아니라 이 면에서 구멍이 뚫려서 안에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면부랑 똑같이 여기 보세요. 이런 물방울 포인트. 아 이 히든 램프가 또 들어가 있네. 아 그니깐요. 사실 롤스로이스 컬리런이랑 정말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그 차량은 후면이 못생겼다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 약간 모자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요? 네. 근데 이거는 후면 진짜 예쁘다. 네 지금까지 BP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